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2019 충주 세계무술축제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충주시는 31일 세계무술연맹 소속단체 27개국 34개 무술팀과 조길형 충주시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종배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지사, 허영옥 충주시의회 의장, 정화태 세계무술연맹 총재, 도의원, 시의원, 충주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무술공원에서 2019 충주 세계무술축제 개막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몰개와 이미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무술 퍼포먼스, 국내외 참가단 입장식 및 내빈 인사 말씀 등의 공식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무술을 통한 어울림, 문화를 향한 두드림을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열리는 세계 무술축제는 각국의 무예를 관람할 수 있는 세계 무술 공연과 씨름 등 전통 무예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무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한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무술축제는 세계 유일의 무예 올림픽인 무예 마스터십과 함께 열리는 만큼 한층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찾아오신 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